전에 금동대에서 그거를 매입해가지고 꼬투대라고 하는 날에다가 이렇게 법정 소송을 하고 사실 원위치 했어요. 이때 역시 전재욱 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그는 2007년 9월 귀국한 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전재욱 씨가 도피한 뒤 수사를 받기 위해 귀국하기 바로 직전 장남 전성용 씨는 페이퍼 컴퍼니를 집중적으로 만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전성용 씨가 버진 아일랜드와 싱가포르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는 모두 4개. 그 가운데 3개의 유령 회사는 아버지 전재욱 씨의 귀국 직전 한 달 사이에 무더기로 설립됐습니다. 취재진은 싱가포르에 있는 중개회사와 접촉해 얼마나 빨리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I'm calling from Korea. And I would like to make a company there. So how much time does it take to make a company in the shortest time? So once we receive all the original documents back and payment, we will actually incorporate on the same day. When we receive it. Yeah, so depending on how fast due diligence are given to us, as well as the questionnaire being completed.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만 지급하면 바로 당일에도 회사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성용 씨가 만든 4개의 유령 회사를 유지하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서류상으로만 비서를 한 명 등록하는데 전성용 씨는 $1,600를 냈습니다. 서류만 존재하는 4곳의 유령 회사를 유지하는데 매년 $6,000, 700만 원 이상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겁니다. 당시 대학 부총장이었던 30대의 전성용 씨가 비싼 수수료를 내가며 4개의 유령 회사를 만든 이유는 뭘까? 정동 학원 같은 경우 제가 의심하는 게 뭐냐면은 새로 인가받아서 학교를 짓고 하는 건데 거기서 일반적으로 흔히 이제 따라가는 게 이제 대규모 건설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건축 비리하고 거의 겹치지 않을까 하는 뭐 예상을 합니다. 우리나라 정도 되는 발전도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 교육재단의 유력자가 이렇게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이제 학교 재산을 빼돌릴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는 저는 보질 못했거든요.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일부 사학족벌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학생들입니다. 전재욱 씨가 운영하던 동우대는 재작년 부실대학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학교가 교육의 전당이 아니고 돈벌이의 장소, 즉 시장이 되는 것이고 학생들은 미래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말하자면은 끌고 나갈 꿈나무가 아니고 돈벌이의 수단인 제품이나 상품으로 간주되는. 국세청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기업인들의 탈세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 대상에 전성용 씨가 포함돼 있는지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분석하고 검토하고 이런 정도고 그게 이제 대상 선정되는지 아닌지 그런 얘기를 회상 못하죠. 스마트폰만 있으면 된다 막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스마트폰이 제 인생이었거든요. 무조건 그냥 없으면 안 된대요. 없으면 그런 얘기 많아요. 끄면 안 된대요. 지금 더 해야 된대요. 일요일에 한 놀이공원 화려한 공연이 펼쳐지자 관람객들의 눈이 볼거리를 향합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아이들은 공연보다 스마트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잠시 앉아서 쉴 때도, 심지어 걸으면서도 아이들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아이가 한참 스마트폰을 써도 제지를 하지 않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한 시간, 근데 지금 한 시간도 안 하는데 그걸 안 하는. 몇 살 정도 된 거죠? 6살이요. 예? 6살. 6살. 언제부터 쓰기 시작한 거예요? 한 4살? 아빠 등에 업혀서도 스마트폰을 놓지 않습니다.
저기. 집에서는 뭐 다른 거 장난감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나와서는 통제가 안 되니까 더 그런 거 같아요. 이런 데 나와서는 더 통제가 안 되니까 그래도 이렇게 보여주면 좀